우리 김씨 여공주사소는 들어오면서부터 뭔 귀신을 이렇게 많이 달고 다녀? 귀신이요? 본인은 자기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모르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본인은 귀신을 자꾸 불러들여. 그냥 지금 아직 시집을 가셔야 될 나이인데 아직 시집을 아직 안 가셨지? 못 갔어 아직.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지. 생각도 없어. 생각이 그렇지. 그게 맞는 얘기지. 생각이 없다는 얘기가. 그게 뭔 얘기냐 하면 본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이성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성의 눈길이 가서 만나고 나면 시시해. 시시하게만 느껴지고 그 시시함 속에서 사람을 만나질 못하고 계속 떠나보내. 그러면서 밤에는 천장을 쳐다보고 침대에 누워서 내가 그리운 사람을 자꾸 불러들인다 하셔.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짓말 하시겠어? 본인은 밤에 자면서 자꾸 누가 와서 날 더듬는 것 같고 그게 좋아서 그 사람을 계속 불러들이지. 내 남편이냐, 내 남자친구이냐. 내가 불러들였다고요? 본인이 불러들이니까 그 귀신도 와서 옆에 와서 계속 붙어있지. 그게 본인이 애인인 줄 알고 그 귀신도 착각을 하고. 그게 보여요? 그게 보여요? 그게 보이냐고? 여기 점집이야. 나 무당이야. 테마사나 사주 철학관이 아니고 여기 점집이라고. 여기 와서 점을 보면서 그게 보여서를 하면 어떡해? 본인은 그런 사람이야. 그게 한두 해가 아니라 하셔. 본인 이제 좀 있으면 40줄이야. 부록이야. 그러면 예전 같으면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뤄서 정말 정말 평탄하게 살아야 되는 분이 그 하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모든 인생 자체가 꼬이고 뒤집어지고 그렇게 살아오셨다 하셔. 본인은 낮에는 천상 여자야. 내 앞에서 내가 봐도 천상 여자야. 하지만 밤만 되면 요물이 돼. 그 사람을 찾아야 되고 내 애인처럼 내 남편처럼 그렇게 찾고 사시는 분이 본인이셔. 그러다 보니 밤에 잠을 못 자니 낮에 활동도 더디고 일도 처지고 모든 일 자체가 되질 않는 분이 본인이셔. 그러다 보니 모든 동기들이나 내 친구들보다 늦게 가셔야 되는 분이 본인이시고. 결혼을요? 결혼이 아니고 본인은 결혼 못해. 못해요. 본인은 이성을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 밤만 되면 그 귀신을 찾아다니고 그 귀신을 불러들이는데 딴 남자가 들어와? 근데 제가 부르는 게 아니고 제가 중학교 때 친구 집에서 잠을 자다가 조금 심하게 가위를 눌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조금 쫓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어릴 때는 너무 몰랐는데 언제부턴가 좀 제 방에도 그렇게 막 느낌이 오는 거. 미안하지만 친구 집에서 잠을 자고 그랬다 치지만 본인의 조상이야. 조상이 따라다닐 수도 있어요? 아니 누구든지 조상은 항상 수호신으로 계셔. 하지만 본인은 본인의 집안뿐이시고 그분하고 그러시면 안 되잖아. 저는 괴로워요. 괴로워? 이제는? 남자 좀 만나고 싶고 평범하게 살고 싶으셔? 네. 하지만 그 귀신을 보내기 전에는 안 되는데. 보낼 수는 있어요? 그럼 그분이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뭐가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를 우리 같은 무당네들이 몸에 실어서 잘 풀어주고 보내드려야지. 그러고 나면 본인의 삶도 좀 풀릴 테고. 그러셔야 되는 분이셔. 하지만 나는 항상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하고 약속하는 게 있어. 네. 얼마든지 본인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는 있어. 하지만 본인이 바뀔 생각이 있어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해. 내가 조금만 힘들면 전하고 지금하고 내가 지금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또 찾게 돼. 응? 절대 그래서는 안 돼. 그 약속을 한다 하면 내가 도와드리리다. 응? 제가 근데 노력을 안 해본 게 아니고 본인은 노력을 해도 안 돼. 저 혼자서는 안 되는 건가요? 당연하지. 그 뭐 어떤 방법이 있으면 좀 본인이 귀신을 부릴 수가 있어? 와라가라 할 수가 있어? 어? 그렇게는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 귀신이 왔을 때는 뭔가가 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니까 왔을 거 아니야. 어? 본인의 육체가 탐난다든지 예? 아니면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왔을 거 아니야. 근데 사실 그치? 이야기는 하는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깨고 나면 그거 다 듣고 그 귀신을 사람처럼 여긴다 하면 본인 정신병원 가 있어야 돼. 그건 도라이지. 좀 이제 평범하게 좀 살고 싶은데 가정 꾸미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이 무당하고 약속을 하나 합시다. 본인이 조금 힘들든 지치든 시간이 좀 더디게 가든 두 번 다시는 밤에 천장을 보고 침대에 누워서 그분을 불러드리지 않고 그리워하지 않고 한다고 약속을 한다 하면 도와드릴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 아니 그게 막 마음처럼 그렇게 안 돼요. 약속이 마음은 또 이렇게 했는데 굳건하게 먹어야 돼. 정말 단단하게 마음을 먹으셔야 돼. 그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럼 다른 방법 뭐가 있을까? 다른 연어 무당들처럼 막 배 누르고 목 누르고 이렇게 해갖고 테마 시켜줘? 어? 뭐 그런 거라도 있으면 그거는 아니고 응? 그거는 일반 사람도 생사람도 어? 건장한 청년도 눕혀놓고 배 누르고 목 누르고 하면 다 오바이트해. 예? 그래서 나갈 것 같으면 귀신들 얼마나 쉽게 보내겠어. 응? 그 귀신이 왜 왔는지를 우리네 같은 무당들이 우리 몸에 실어서 밖으로 내뱉어서 원지고 한진 걸 좀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그분도 잘 가실 거 아니야. 응? 아시겠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약속을 하시면 도와드릴게. 약속할 수 있겠어? 그 뭐 이유가 있으면 오늘 이유라도 좀 알면은 제가 그러니까 그 이유를 그 귀신이 와서 얘기해 주겠어? 본인한테? 얘기한다고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우리네 같은 무당들이 있어서 접신이라는 건 알잖아. 어? 우리네 몸에 실어서 그걸 내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내뱉는 거야. 어? 그 귀신이 뭘 원하는지. 그 접신하고는 저도 지금 접신이 된 거예요? 그거랑은 좀 다른 거죠. 그렇지. 그건 틀린 거지. 둘은 접신이 됐다기보다는 둘은 인간 대 인간이 사랑 만나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사랑이고 어? 네. 귀신과 사람이 만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 어? 근데 본인은 그러고 다니신다고. 그게 좋아서 사람도 못 만나고 이성도 못 만나고 응?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거부해 나가는 게 본인이시라고. 응? 제가 사실 그거는 귀신의 조화가 많아. 그 정신병원에 상담도 좀 받고 했거든요. 근데 뭐 특별한 병명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요새 또 이제 잠하고도 좀 연결이 되더라. 잠이 잘 안 오고. 잠이 잘 안 오는 게 아니고 못 잔다니까 본인은. 아,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쾌락 속에서 밤을 기다리고 24시간 중에 12시간, 14시간을 밤만을 기다리시는 분이 본인이셔. 응? 왜? 내가 그 쾌락을 즐겨야 되거든. 하루도 건너뛴다 하면 내가 미칠 것 같거든. 내 일상생활이 잘못되거든. 그 정도는 아니에요. 뭘 그 정도가 아니야. 어? 본인의 일상 자체가 지금 제대로 돼가지를 않는데. 그러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아셨지? 네. 보내야 돼. 잘생긴 남자도 많고 좋은 남자도 많은데 왜 사람을 만나야지 왜 귀신을 만나? 사람을 잘 못 만나겠어요 사실은. 그 귀신의 장난, 그 쾌락 속에서 본인이 그 맛을 보다 보니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사람이 내 성에 안 차. 그러다 보니 만날 수가 없어. 아셨어? 어? 이제 그 고집 버리고 보낼 귀신은 좀 보내고 사람 만나고 사세요. 아셨죠? 네, 노력해볼게요. 어? 노력해볼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돼. 아셨어? 네.
부적이라도 좀 써주시죠. 부적 갖다 될 것 같으면 이 사람아 부적 써주지. 부적 갖다 안 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